K바이오의 김국희입니다. 이제 QBD에 의한 의약품 개발에 대해서 발표할 텐데요. 저는 이제 주로 그 ICH Q 트리오의 QA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QBD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 비슷한 질문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이 되도록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Q트리오가 이제 나온 지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좀 이슈가 되는 것도 포함하였고요. 그리고 QBD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규제 유연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규제 유연성을 위해서 QBD를 하는데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답안을 정해 주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각 회사마다 이제 개발의 전략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BD가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보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미국의 그 21세기 CGMP로 선언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리스크 베이스로 접근하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이제 QBD에 관련된 주요 활동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벌써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건딱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QBD라고 하면은 이제 커런트 GMP잖아요. 그래서 원래 GMP는 무엇을 하라라고 딱 이제 좀 정형적인 거였는데 이제 커런트 이제 그 뒤에 이제 1990년 이후에 다른 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품질 경영 기법을 많이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약 산업보다 이제 품질을 많이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에서도 그런 어떤 다른 산업에서 이루어진 품질 경영 기법들을 도입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커런트라는 의미를 도입했습니다. 사실 커런트는 이제 지금 현재라는 거니까 계속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뭔가 계속 새로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최신의 품질 경영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최신의 경영 기법들을 사용할 때 이제 회사 내 이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규제 기관과의 대화 이제 문서를 제출할 때 리스크 베이스로 하는 접근법을 쓰면 좋겠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제 품질 트렌드의 변화가 이제 계속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1940년대는 물자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가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자 조달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제국주의가 많이 발전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물자를 많이 다른 나라에서 뺏어올까,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에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떤 것들은 이제 불량도 많이 나고 어떤 것들은 이제 그 원래 제시했던 기준보다 떨어진 애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안 파는 좋은 회사들을 선정해야 되겠다. 그런 이슈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QC라는 것들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는 그런 어떤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량률을 줄이고 어떻게 하면 기술 집약적인 제품을 많이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게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전자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워크맨을 사용했지만, 캐세트 테이프를 사용했지만, 일본에서는 조그만 워크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미국에서 있던 데밍을 초청해서 이제 DOE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해서부터 품질을 개선해서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에 들면서는 이제 어떤 많이 만들어지고 좋은 제품이 많은데 그것들이 도대체 무슨 쓸모냐라는 게 대해서 의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효용이 있는가, 소비자한테 가치가 있느냐, 그런 이슈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워크맨을 대체해서 이제 아이팟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원천적인 욕구를 만족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런 어떤 근본적인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 그런 쪽이 많이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뭐 어떻게 무언가 바꾸라고 계속 하죠. 뭔가 빅데이터나 스마트를 이용해서 뭔가 계속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라는 거에 그것으로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새로운 걸 바꾸는 게 아니고 앞 단계에 있던 이제 뭐 생산성이나 아니면 불량품에 대한 어떤 빠른 제거나 이제 기술 집약적으로 어떤 제조 공정의 개선이나 아니면 고객 만족에 대해서 스마트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다양한 품질 트렌드가 바뀌었고 이제 최근에 다른 산업에서는 이제 새로운 품질 기능 기법들이 도입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1990년대부터 이제 도입하기 시작한 품질 기능 기법들입니다. 식스 시그마 경영, 고객 만족 경영, 디자인 경영. 그래서 뭔가 이제 계속 뭔가 품질을 개선해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었습니다. 제약 산업도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지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의 제약 관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이제 큐비지가 되고요. 식스 시그마 경영을 보시면 식스 시그마 경영이 리스크 기반 접근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툴들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QBD의 어떤 진행 방법하고 동일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의하고 특정하고 모델을 만들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하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선하고 이제 컨트롤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QBD의 방법들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QBD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가 말하는 여섯 가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QBD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리스크 관리 경영법을 사용해서 제품에 관한 지식과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제품의 품질을 만족하는 제조 공정 운전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제품의 목표 품질을 맞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되게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 제일 처음에 환자를 위해서라는 거는 이제 TPP와 QTPP가 되는데 이제 이것은 어떤 이 QBD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목표에 이제 계속 유념해서 계속 모든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경영 비법을 쓰는 건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결국 방법들을 이제 이 QBD로 하는 방법들을 리스크 관리 기법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에 대한 지식과 제조 공정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라는 것은 원래 이제 기존의 GMP에서 다 하던 것들인데 이것을 QBD 관점에서 이제 TPP에서 계속 연관해서 쭉 리스크 관리 경영 비법으로 하라는 이제 그런 어떤 지식을 쌓으라는 개념으로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운전 공간에 대한 설정, 이제 설계 공간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지속적인 개선은 얘는 좀 약간 그 규제 유연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규제 유연성을 주장할 것인가, 지식을 가지고 주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QBD에 포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념에서 보실 게 이제 TPP의 시초를 보시면 이제 원래 TPP는 이제 마케팅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사용됐던 거는 니치 버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블록버스터들이 다 이제 나와서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시장에 대해서 이제 뭔가 틈새를 파고들어서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TPP란 것을 설정해서 이제 거기에 목표에 맞는 제품의 목표에 맞는 것을 생산하자라는 개념으로 TP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QBD에서도 이제 TPP를 사용한 개념은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했지만 어떤 환자의
이제 치료 목적에 맞게 어떻게 하면 잘 맞출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TPP를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얘가 마케팅에서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제품을 나중에 출시했을 때 이제 규제도 쉽게 받고 이제 많이 팔수 있을까라는 관점도 조금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관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QTPP 시초는 이제 제너릭 드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멕시코 회사들이 제너릭을 빨리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너릭 의약품의 품질을 똑같이 맞출까? 어떤 품질 목표들이 생겨야 되지?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QTPP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떤 그 품질적인 요소들, 특히 이제 뭐 QC나 이제 그런 어떤 캐릭터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 맞추기 위해서 그런 목표들을 설정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QBD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방법이 이제 리스크 관리 기법을 써야 된다.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의 CGMP 개념에서도 이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써라. 그리고 허가할 때 대화도 리스크 관리 방법을 써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QBD에서 가장 또 중요한 단어가 이제 저는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이제 원래 이제 QTPP나 이제 QTPP나 그런 것들이 다 있었던 것들인데 QBD에서 연결해 그 가치들을 서로 연결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QTPP에서 기반해서 이 QTPP를 맞추기 위해서 QTPP를 이제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고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기준을 잡고 그 QTPP가 만들어지면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CQA를 어떤 CQA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CQA 범위가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들 그렇게 해서 또 CQA가 정해지면 그 CQA에 맞추기 위해서 어떤 CPPP가 만들어지고 어떤 CMA가 필요한지를 만들고 이렇게 그런 어떤 원래 있던 개념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사슬로 쭉 이어지는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QTPP, 고객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QTPP,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런 모든 활동들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QBD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TPP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이 그러면 TPP를 어떻게 적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허가증에 찍히는 내용이다, 기입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이제 환자한테 쓸때 어떤 특징들이 중요하냐는 허가증에 대부분 다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 찍히는 내용들을 미리 이제 그 제품 개발 초기부터 적으시고 그것을 계속 꾸준히 관리하시면 나중에 이제 그 제품이 좀더 효율적으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TPP는 마케팅 용어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은 그 약이 이제 많이 팔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도 개념을 포함해서 개발하시면 이제 나중에 훨씬 더 개발도 빠르게 하시고 나중에 개발 다 하고 나서 못 파는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QTPP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데 저는 이제 기존의 GMP 용어들하고 대체하는 것을 가장 이제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제 QBD로 개발하더라도 이제 모든 이제 그런 어떤 허가 자료들을 기존의 규제 자료에 맞춰 가지고 그다음에 GMP에 맞춰 가지고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기존의 GMP 용어로 치환해서 연결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QTPP는 이제 그 CTD의 Q 파트인 이제 모듈 3의 이제 캐릭터라이제이션이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CQA는 이제 원료 의약품과 완제 의약품의 QC 항목들 그리고 공정에서 이제 그 중간에
확인하는 인프로세스 컨트롤 IPC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CPP와 CMA는 이 공정에 대해서 이제 인풋이 되는 이제 공정 인자들 그리고 이제 원료, 중요 원료들에 대한 어떤 원료인지 어떤 분류 특성을 지녀야 되는지가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제 CPP 혹은 이제 CMA를 포함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SQL로 만족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스트리지는 그거를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외에 어떤 것들을 아니면 CPP를 포함해서 CPP 위에 것들도 함께 포함해서 어떻게 잘 관리해야지 얘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제조 공정이나 이제 그런 어떤 공장의 운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 모두 포함되어서 자료가 제출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제 여기에 Q 파트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제 기존에 작성되던 것들입니다. QBD에 의해서 달라지는 건 그것들에 대해서 이앞 단계에서 뭐 CQA라면 CQA가 이제 QTPP의 근거로 설정이 된다. 그리고 그 근거를 리스크 베이스로 접근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원래 모든 제출 항목과 동일한데 그런 어떤 근거가 원래 근거도 다 적었는데 그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하게 서로 어떤 그 자료를 보면 빨리 공감할 수 있도록 리스크 베이스로 작성이 돼야 된다. 그 차이만 있습니다. QBD는 이제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QBD 접근법에서 추가된 것은 이제 그런 어떤 이런 가치들이 연결되는 것 중간중간에 어떤 근거를 삼을 때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이제 그런 근거 자료를 만든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QBD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왜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가장 근원적인 건 이제 환자를 위해서 한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 이제 QBD는 이제 그런 어떤 모든 근거나 가치에 대해서 이제 고객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가치 판단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경영 방법도 리스크 경영에 의한 품질 경영 방법도 도입했지만 고객 만족 품질 경영도 도입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QBD 관점에서 이제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원래 목표는 QBD를 도입한 이유가 어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품질 기능들을 도입해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들이었잖아요. 그 품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개발사와 규제기관 간에 뭔가 대화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질 경영 기법을 했더니 기존의 GMP에서 이제 틀에 맞춰서 하라는 것 외에 조금 더 다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사는 규제기관한테 규제 유연성을 요구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기관은 뭔가 이제 새로운 거를 했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해 주려고 하니까 이제 개발 자료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최신 기술 도입된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이제 허가 중간중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하자. 여기서 대화는 이제 그 허가를 위해서 제출되는 규제 자료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규제 기관과 이제 개발사가 만나서 이제 미팅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해서 그걸 토대로 이제 뭔가 새로운 품질 경영 기법들을 사용한 어떤 품질 향상을 이루자라는 거에 목표로 QBD가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이렇게 고풍적인 다리였지만 나중에 이제 위에 이제 그 떼제베가 다닐 수 있는 큰 다리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에 QBD가 아닐까. 그러니까 새로운 다리가 아니고 뭔가 이제
더 개선하고 더 다리를 키워서 규제기관과 개발사 사이에 뭔가 대화를 많이 해서 뭔가 새로운 품질을 개선하는 게 QPD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ICH Q트리오 이제 Q&A 보시면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제 QBD는 흑학시 필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필수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개발하셔도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전통적인 방식의 자료만 제출해도 충분히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에 덧붙이자면 이제 허가 자료 요건이 이제 QBD에 의해서 학습된 위험 요소들을 반영해서 이제 근거를 제출하면은 이제 굉장히 설득력이 높지만 어떤 그런 예전에 이제 뭐 20년 전, 30년 전 자료대로 그대로 이렇게 어떤 그 개발한 근거를 제출하게 되면 약간 설득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큐비디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제 그렇게 개발했더니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한 규제 유연성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면 규제 유연성까지 포함한 자료를 제출하셔서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필요 없으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설정 근거, 이제 간단한 QBD에 대한 설정 근거만 제출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QBD는 하시면 좋은 거죠. 그리고 보통 QBD 설명하실 때 이제 TPP와 QTPP를 같이 묶어서 많이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따로 좀 뽑아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따로 뽑아서 설명한 이유가 이제 TPP에 의해서 QTPP가 설정이 돼야 되는데 고객이 뭘 요구하는지, 고객 환자한테 어떤 약이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품질 요소들을 뽑아내는 것이 조금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걸 한대 묶어 놓으면 그 판단 근거가 모호해져요. 그래서 이제 저는 QTPP를 TPP 근거를 뽑아내기 위해서 따로 적는 거를 이제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QTPP에서 이제 QC가 정해질 텐데 이제 어떤 TPP에서 QTPP가 정해지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해야지만 어떤 QC의 기준 설정 근거가 이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QC의 기준 설정 근거를 이제 개발할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TPP와 QTPP를 나눠서 적으시고 그 중간에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를 계속 모으시는 게 나중에 이중지를 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만일 중간에 이제 기술출 하더라도 뭔가 이제 기술을 이제 가지고 가려는 업체에서도 이제 이 가치가 있다라는 걸 이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 황제가 되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알프스를 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개그 프로에서 유명한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열심히 이제 알프스 산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 정상에 올라와서 나폴레옹이 한마디 합니다.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저 산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뒤따르던 많은 병사들이 다시 이제 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 산에 도착했더니 이제 나폴레옹이 또 다시 한마디 합니다. 아까 저 산인가 보다. 아까 저 산인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뒤에 따르던 모든 병사들은 집에 가고 싶겠죠. 그래서 의약품 개발도 이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QTPP를 가장 명확하게 잘 설정해야지만 그 이후에 QTPP나 CQA 설정도 이제 흔들림이 없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신약 개발 벤처들이 많이 생겼는데
TPP를 시작으로 QTPP를 적는 거를 QBD 관점에서 먼저 시작하면은 세계 정복을 할수 있는 좋은 바이오약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QBD에서 이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많이 하는데 그런 활동이 결국 앞전에 이제 강사분들도 이제 설명하셨지만 리스크 어세스먼트는 팀 빌딩입니다. 그래서 팀 빌딩 내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 내 이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련된 팀들이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QBD 단계별로 이제 시행 주체들이 서로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앞쪽은 개발 본부들이나 나중에 이제 개발이 많이 진행되면 개발 본부 중에서도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임상이나 그쪽에 많이 엮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하고 계속 QTPP, TPP, 그다음 CQA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면은 그분들도 이제 의약품에 도움, 이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약, 잘팔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서 이제 CQA나 이제 CPP나 CMA 디자인 스페이스 정할 때도 이제 생산 본부와 제일 처음에 연구소에서 정하겠지만 이제 기술 이전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같이 생산 본부와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나중에 혼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항목들이 생산 본부에서 프로세스 밸리데이션에 다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에 대한 지식도 이루어져야 되고 운영에 대한 전략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같이 진행하고 그리고 그 근거를 계속 같이 만들어 나가면 개발을 이제 반복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허가 때막 이제 뭔가 부족한 근거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서들이 같이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하는 것이 결국은 조금 처음에는 조금 느리겠지만 이런 회사 내 전체 시스템을 리스크 경영 기법을 통한 약 개발을 도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Q&A 보시면 또 이제 QBD에서 디자인 스페이스가 필수인가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디자인 스페이스를 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스페이스나 리얼타임 리즈 테이스팅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QBD 하면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꼭 정해야 되지 않느냐? 뭐 리얼타임 이제 리즈 테이스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QBD에서 뭔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뭔가 화려한 꽃 같긴 하죠. 근데 꼭 화려한 꽃을 안 쫓더라도 이제 QBD를 이용해서 약 개발에 이제 뭔가 그런 어떤 중간중간에 가치들에 대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 통해서 이제 충분한 근거 설정을 할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의사결정도 잘할 수 있고 허가만 잘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필수적인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스페이스 설정에 대해서 요즘 좀 다들 좀 핫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가 진짜 처음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모든 걸 많이 해결해 줄수 있을 것 같았어요.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QA에 보시면 이제 품질을 보증하는 공정 변수와 투입 변수의 이제 다차원적인 조합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만 해석하면 이제 저희 이제 뭐 어떤 공정 CPP나 CMA를 설정한 근거가 될수 있죠. 근데 그 외에 또그 밑에 문장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계 공간 안에서의 작업은 변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말 때문에 이제 굉장히 서로 이제 규제 기관도 어려워지고 개발사도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설계 공간을 정해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변경해도 다 인정해주겠다라는 규제 기관이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다들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기관은 점점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어떤 모델링에 대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계속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떨 거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스페이스가 인증받기 되게 어렵게 되고, 그래서 개발사는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가 급부된 어떤 자료가 어떤 건지는 제가 볼 수 없으니까 뭐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지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계속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스페이스는 필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디자인 스페이스는 그냥 옵션이다. 뭔가 이제 필요하면은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CPP와 CMA 그리고 그것 이제 CPP와 CMA를 포함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에 대한 관리에든지 포함해서 컨트롤 스테이치를 만드시면 이제 그 허가를 할수 있는 거고요. 옵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뭔가 이제 그 QBD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더 미리 변경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변경에 대해서 좀더 규제 유연성을 제공해 달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제 유연성을 위해서 이제 그 전주기적인 관리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경에 대해서 어떤 QBD 관점에서 제공이 되면은 변경을 좀더 유연하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아직 좀 구체적으로 실행적인 것은 저도 좀잘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근데 뭔가 그런 쪽으로 접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QBD에서는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좀 프로세스 밸리데이션보다는 이제 계속 컨티뉴어스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공정에 대한 이제 검증보다는 공정에 대한 확인, 그 전에 만들어진 이제 그 DO나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그런 CPP나 CMA의 그 허용 구간에 대해서 아니면 그런 CQA가 유지되는 그런 어떤 얻어진 그런 어떤 모델에 대해서 계속 유지가 되는지를 공정에 대해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확인이 이루어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뭔가 개선이 필요하면 이제 체인지 컨트롤에 들어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제 알고 새롭게 추가된 지식에 의해서 이제 전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Q&A의 다른 질문을 보시면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위해서 모든 변수에 다변량 상호작용이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질문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닙니다. 꼭 다변량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변량으로 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사가 뭔가 디자인 스펙스 주장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다변량을 통해서 이제 DOE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 스펙스 잡으셔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단순히 이제 이 CPP나 CPP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CPP의 범위만 설정하시라 할 거라면 이제 다변량 두 개를 해서 설정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된다면 다변량 두 개를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변량 하나만 중요하면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사실 공정 변수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DOE에서 이제 실험 횟수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공정에 대한 지식만 확보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100% 이해하겠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공정에 대한 이해도만 쌓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공정 변수를 계속 많이 늘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공정 운영에 대해서 CPP나 CMA에 대한 설정 근거에 대해서 얻기 위한 충분한 자료만 얻어질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스케일업에도 적용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얘는 그렇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스케일업에 대한 그전
고델링한 결과에 타당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스케일업 할 때 이제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을 통해서 얘가 그저 모델이 그대로 유지된다 혹은 조금 더 변경하면은 모델을 조금 변경하면은 그 안에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소 변경에도 적용할 수 있냐? 이것도 그렇다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스페이스는 모든 변경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전에 이루어진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한 모델이 유효하다 아니면 그 모델을 조금 더 수정해서 하면은 인정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으면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혹은 수정된 디자인 스페이스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스페이스가 필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빼고 얘를 이제 QBD에서 설정된 CPP나 CMA의 범위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모델링 결과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진 것들이 유효하다 혹은 조금 더 변경하면 개선하면 인정이 될수 있다라는 자료를 제출하면 제조소 변경이든 스케일업이든 그런 어떤 CPP나 CMA에 대한 범위 설정이 유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QBD로 개발하시면 이런 어떤 스케일업이나 아니면 제조소 변경에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설정에 굉장히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다이아폼 변경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할 때부터 조금 더 하셔가지고 QBD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설계 공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해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설계 공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사실 이 그림 두 가지는 제일 처음에 QBD 설명할 때 많이 이제 마진에 대해서 설명했던 대표적인 그림 두 가지예요. 그런데 사실 마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개념적인 건데 얘가 이 그림으로 모든 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실제로 바로 적용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그림들입니다. 설계 공간이 인정이 좀 어려운 이유가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충분한 마진을 설정하지 못했다라는 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마진을 설정하실 때 DOU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모델링에서 CP 항주를 계산하셔가지고 이렇게 등고선을 꺾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3 시그마라면 얘는 6 시그마까지 높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제 좀더 굉장히 CP 항주를 모델 내에서 CP 항주를 줄여서 아주 튼튼하게 마진을 많이 잡아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설정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것으로 이제 모든 어떤 마진을 다 설정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실제 생산에 이루어지는 배치의 자료하고 그런 어떤 모델링에 썼던 자료들은 사실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도 다르고 연구실하고 공장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생산하다 보면 이제 계절이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제 생산에 이루어지는 값하고 이제 어떤 실험에 쓰인 값하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DOE나 통계에서는 이제 그런 차이를 에러라고 부르는데 그 에러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표본에 대한 에러와 모델에 대한 에러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표본에 대한 에러 중에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저희 이렇게 DOE 하실 때 보니까 많이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게 표준에 대한 에러 중에서도 이제 측정치에 대한 에러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한 이제 에러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표본에 대한 에러는 이제 그 모델에 사용된 어떤 그 실험치들이 실제 이제 생산되는 배치들의 이제 결과치하고 다르다. 원래 다른 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표본에 대한 에러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실생산에 스케일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모델이 맞는지
어떤 회계 분석 모델이 맞는지 아니면 보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개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몇 배치 가지고 이제 모든 책상 배치를 다 대변할 수 없기 때문에 엔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정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정 확인을 하시면 좋은 점이 이제 그런 어떤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점점 더 개선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CQA, CMA를 설정하고 디자인 스페이스 설정할 때는 한 뭐 목표가 이제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한 70%였다면 계속 측정하시면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처음에 놓쳤던 GPP 외에도 다른 요소들을 많이 찾게 됩니다. 뭐 계절에 따라서 배양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밀하게 좀 마인으로 바뀌는 그런 어떤 공정 운영에서 리스크들을 뽑아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정 확인을 통하고 거기에 따라서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계속 품질 개선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프로세스 베리피케이션이나 어떤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표본에 대한 에러를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한 에러는 이제 그 모델의 이제 그 어떤 회귀 분석 값하고 실제 이제 그 실험치의 값하고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회귀 분석 모델을 이렇게 쭉 그렸더니 실제 값들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 나는 값과 이제 모델에 대한 시간의 차이에 대한 것을 모델에 대한 에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험을 잘 디자인해서 정교하게 잘 하시거나 아니면 그래도 많이 편차가 있다면 그좀 해석력이 낮은 모델로 하면은 CPP를 잘못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품질, 이제 모델에 대한 에러가 크다면 어떤 반복 횟수를 증가하는 걸 통해서 이제 모델에 대한 에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앞에 설명들은 이제 그 마진에 대한 거에서는 지금 이 모델에 대한 에러에 대해서만 고민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이나 아니면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서 개선할 수 있고 얘는 이제 보통 이제 QBD에서 생각하는 마진 설정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굉장히 많이 이제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치에 대한 에러가 많이 있습니다. 실험 방법이 부정확해서 측정치에 대해서 에러가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희귀 방법으로 이제 실험 방법의 정확성을 많이 높여야 된다. 혹은 이제 실험 방법에 대한 에러를 고려해서 마진 설정에도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이 해결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시험 방법에 대해서 규제가 계속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에러가 크다는 걸 많이 규제 기관에서 많이 전문가 인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임상 일상 때부터 시험 방법을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해라. 그래야지 제조 공정 중간중간에 이루어진 공정 배치들에서 얘네들의 결과, CPP, 뭐 CQA,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나 아니면 시험 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임상 일상 때부터 해라. 그래야지 이제 그게 어떤 그런 모델이라든지 구축된 거라든지 그런 변경에 대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을 다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임상 일상 때부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에서 이제 가이드라인 보시면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의 가이드라인에 정확성, 정밀성 기준이 삭제되었어요. 그래서 얘는 마음대로 해라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품질 개선을 위해서 더 높여서 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QBD를 이제 진짜 하려고 봤더니 제가 사실 그래서 좀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정확한 공정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확성이 좀더 CQA에 대한 실험이라면 이제 정확성이나 정밀성이 더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각자 공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험 방법이 정밀해야 되는지를 CQA에 대해서 정밀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정확성, 정밀성 기준을 설정해라라는 의미로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에서 추가된 게 이제 개발 단계에서 완건성과 SST를 확보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법 이제 검증할 때 보시면 이제 시험 방법 검증의 이제 정확성 정밀성 기준을 시험 방법과 목적에 맞게 그리고 이제 알파 리스크, 베타 리스크를 고려해서 이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얘가 보통 함량의 시험 기준은 이제 80에서 120으로 많이 잡잖아요. 그래서 잡으면 시험법에 에러가 10% 있는 경우는 이제 이 왼쪽이 되고 5% 있는 경우는 오른쪽이 됩니다. 그럼 에러가 이만큼 있으니까 이제 알파 리스크는 이제 그 얘가 그 불합격 제품인데 이제 합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에러를 알파 리스크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10%일 때 만일에 실제 성적이 이제 한 10% 차이 나는 이제 70%인 제품인데 얘가 실험의 에러에 의해 가지고 얘를 합격인 80% 이상이라고 이제 평가될 확률이 실험의 이제 정확성이 10% 정도 차이가 있다면 10% 정도의 편차가 있는 시험법이라면 5% 정도는 실수로 70%인데도 이제 80% 안에 드는 걸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이제 어떤 통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80에서 120을 잡으려면 70%에 대한 의약품도 충분히 환자한테 약효와 안전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된다면 이제 시험을 점점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이 정도 이제 시험법의 편차가 있다면 이제 한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실제로는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만일 80%까지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제 실제로 QC 기준을 90에서 110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만일에 시험법이 5% 정도 편차가 있다면 조금 더 넓게 이제 85에서 115까지 안전하다. 릴리즈 할 수 있다. 이런 건가 됩니다. 그래서 릴리즈 시험의 기준이나 아니면 이제 어떤 QBD에서 CPP나 이제 그런 걸 설정할 때 모델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시험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확하게 개발하시고 검증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QBD가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제 그 바로 나온 게 이제 시험법에 대한 QBD에 대한 적금 개발이 적금에 대한 시험법 개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QBD에 대한 시험법 개발 또 이제 QBD에 대한 이제 약품 개발하고 동일한 이제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 타겟 프로파일을 정하고 그래서 어떤 시험 방법을 택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이제 시험의 인자들이 이제 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DOE를 통해서 디자인 스페이스를 정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험법 개선을 하거나 시험법 개발해서 나중에 빌드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스페이스라는 게 아까 말했던 시험법 밸리데이션에서 시험법 개발 과정에서 확인해라고 했던 완건성이 보장되는 범위가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가 되고요. 그 완건성을 이제 확인하는 게 시험법 밸리데이션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QBD에서 시험법 개발을 다 하진 않더라도 이런 걸 거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어도 다 비슷한데 이제 결국 이제 의약품 개발에 대한 QBD하고 시험법 개발의 QBD는 이제 용어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QTPP는 이제 시험법에 대한 analytical target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는 이제 method operable design region이 돼서 이제 이 두 개의 용어만 다르지 절차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법에 대한 QBD를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CPP, CME 아니면 QC에 대한 이제 기준 설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진을 할 때 이제 그러면 아까 에러 세 가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마진을 설정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사실은 아까 그 우리의 QBD는 이제 모든 게 이제 TPP와 연관해서 쭉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TPP와 이어지게 이제 고객이 환자의 어떤 의약품이 안전한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CPP 설정에서도 이제 그 어떤 모델의 해석력이나 아니면 이제 실패 확률이나 그런 것들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런 impurity 기준이라면 impurity에 대한 이제 IPC
훈련 기준이 어떤 게 안전한지, 그다음에 쭉 거슬러 올라서 임상이나 전임상 패치의 이제 그 impurity A의 이제 결과치가 어떤지, 그게 임상이나 전임상에서 약효나 안전성에서 검증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부족하다면 다른 어떤 그 인비트로나 인비보 모델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비 설정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진 설정하실 때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게 이제 장비에 대한 거나 이제 공장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에러가 좀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마진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식약처에서 이제 그런 어떤 허가 규제를 보시는 분들은 예전부터 어떤 이런 IPC라든지 아니면 CPP에 대한 설정을 보실 때 이것들을 연구안에서 다 보시는 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 자료를 내보면 그분들은 이제 IPC 기준의 설정에 대해서도 이제 임상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관이 있냐 그런 걸 가끔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래 그분들이 보시는 것들을 이제 큐비디는 이제 새로운 게 아니고 원래 보시는 걸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가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미리 리스크를 파악해서 허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놓는, 그래서 이점이 있다, 큐비디가 이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설계 공간에 대해서 이제 좀 설정이 어려운 게 대부분 이제 이 그림에 좀 많이 매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뭔가 이제 마지막 충분히 잡으면 설계 공간에 대해서 변경을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규제 기간이 미래에 이제 개발사가 이렇게 생산 제조회사가 어떤 변경을 할지 모르는데 이 범위 안에서 니들 마음대로 이제 그 변경하는 거를 인정해 줄게라고 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변경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약간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이제 오퍼레이션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진짜 QPD 개념에서 이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뭔가 안전하다고 뭔가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이 오퍼레이션 레인지의 설정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우리는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이제 그 좋을지 다양한 사실은 해결 방안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세계 1등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자 양궁이 1등한 이유는 저는 이제 모든 걸 이제 QBD로 설명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 여자 양궁이 세계 1등을 한 이유는 이제 QBD로 보면 체득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4년도부터 여자 양궁 1등을 하였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은 이제 이 조준기를 보고 이렇게 대부분 10점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준해서 쏜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러면 10점에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지만 왜 10점에 넣어야 되는,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보시면 이제 여자 양궁 선수들을 이제 인터뷰해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제 5조준을 한다. 그리고 외국 애들은 이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5조준을 못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바람에 의한 영향이나 날씨에 의한 영향을 다 이렇게 몸에 많이 쌓아봤기 때문에 경험에 의해서 그게 따라서 알아서 5조준에서 쏘기 때문에 10점에 잘 넣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스페이스도 이제 그 어떤 체인지에 대한 것도 마음대로 변경을 할게요가 아니고 그 체득된 경험을 제공하면 그 안에서 5조준에서 쏘도 되는 걸로, 그러니까 뭐 계속 변경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는 이 모델에 체득된 경험을 제공하면 이제 경험에 따라 가지고 10점에 넣기 위해서 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뭐 이렇게 감이 안 오시는 분도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인데 그 튀김 닭 프라이드가 제일 맛있는 게 6호 닭이라고 하더라고요. 크기에 따라서 1, 2, 3, 4, 5, 6호를 만드는데 6호 닭이 가장 이제 부드럽고 맛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계장에서는 6호 닭을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6호 닭마다 이제 편차가 있으니까 좀 다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6호 닭을 딱 맞춰서 생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 키워서 이제 한 40일쯤에 평균적으로 6호 닭이 서서 딱 출하려고 봤더니 한 반 정도는 이제 뭐 5호 닭이거나 7호 닭인 게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싼 5닭이나 6닭가 출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계장 분도 이제 DOU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6호닭만 이렇게 출하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 이제 어떤 요인들이 이렇게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까? 그래서 이제 모의 주는 횟수나 모의 종류나 뭐 아니면은 그 모의를 잘 안 먹는 닭만 따로 뽑아가지고 모의를 공급하거나 그런 다양한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서 DOU에서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그리고 바이오약품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우리도 다 알지만 이제 계속 이제 어떤 정교한 것들에 매몰되니까 놓친 거지만 이제 보시면 이제 한 6호닭, 평균적으로 6호닭이 들어가는 게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40일에서 53일 안에는 평균적으로 6호닭이 이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은 이렇게 너무 정밀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간 또 이제 우리는 GPP로 설정하시고 그 40일 때부터 6호닭에 도달한 애들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럼 53일까지만 생산하시고 모든 닭을 6호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고 생각하시면 이제 우리 배양에서도 이렇게 배양에 이제 굉장히 CPP 다른 복잡한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들로 이제 어떤 생산성이나 아니면 인퓨리티나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어려운 것들을 통제를 해서 더 정교하게 만드셔도 돼요. 근데 그거 외에 조금 더 쉬운 방법은 하베스트 일자를 조정해서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인퓨리티의 이제 뒤쪽에 인퓨리티를 조금 더 이제 일정하게 적게 만들어줘서 이제 그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정제에서도 계산하기 좋고 일정한 품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퓨리티나 그런 것들을 보고 하베스트 일자를 결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품질이 더 일정하다라고 하면 아마 규제기간 또 품질이 더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요소들에 대한 검토 없이 이 자료로도 충분히 품질이 개선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더 쉽고 간단한 이제 큐비지라고 생각하고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세스 밸리데이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또 물어보셨는데 앞쪽에도 설명했듯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포함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 공정 밸리데이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많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건 이제 바이오약품 공정 밸리데이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개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우리가 몰랐던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에러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놓쳤던 이제 공정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하고 큐비디 접근 방법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허가 절차도 동일하고 사실 제출해야 되는 자료의 목록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GMP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GMP 규정이 계속 규제기관에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학습된 결과로 계속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켜야 될 것도 동일합니다. 근데 QBD 접근으로 하면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초기부터 개발 목표에 맞는 리드를 발굴하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헤맬, 리드 발굴해서 헤맬 일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개발 단계부터 이제 목표 설정이 명확해지고 부서 간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지 그런 것도 명확해지고 나중에 허가 자료 만들 때도 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으로 이제 뭐 어떤 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이라든지 공정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든지 그런 이제 큐비디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것을 보시면 결국 우리는 이제 어떤 큐비디를 적용하면 알프스산을 빠르게 넘어서 세계적인 약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큐비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에 대한 장점을 보시면 우리는 이제 뭔가 이제 큐비드 접근해서 오조준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충분하게 체득된 그런 경험을 제공해서 세계 최고 양궁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큐비드를 해야 되고 이제 하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계속 앞에서 설명하던 건데 규제의 유연성을 이제 얻기 위한 방법은 결국은 어떤 제품에 대한 거나 이제 재종전에 대한 지식은 개발사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규제의 유연성도 어떤 규제의 유연성을 원하는 건지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규제의 유연성을 요구를 먼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제 규제 기관한테 어떤 유연성을 제공할 건데요? 라고 물어보아서는 이제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의 유연성 품질을 일정하게 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규제의 유연성 지식을 바탕으로 규제의 유연성을 주장하시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K바이오입니다. 그래서 K바이오는 오송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번에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습격한 질병관리청과 이 옆에 식약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K바이오가 있고 저희 K바이오에는 이제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약, 첨단의료기계 이제 개발지원센터, 바이오의약생산센터, 그다음 실험동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약개발에 대해서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개발에 대해서 필요하신 게 있다면 K바이오로 오시고 이제 QBD에서 뭔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오시면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